자,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보장법 18장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가끔씩 2차 문제에 퇴직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퇴직금이 근데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퇴직금은 이 법에 나와, 이 법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직금에 관한 2차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오답, 이게 문제 시비가 일어납니다. 아니, 퇴직금은 2차 범위가 아닌데, 이거 왜 문제 냈어? 이런 식의 문제. 근데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 퇴직금도 임금이니까, 임금은 근로기준법 관한 아니냐. 하니까 당연히 낼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금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올 수 있다, 2차에서도. 1차는 당연히 나오고요.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상세히 보지 않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고 연역을 말씀드리고 이 교재로 좀 들어갈게요. 어떤 것인가 하면 옛날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걸 퇴직금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퇴직금만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야, 퇴직금을 이게 사 내에 성립하는 거죠. 회사 내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회사가 또 망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퇴직금이 확보가 안 돼요. 그죠? 3년치까지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3년치 오버하는 것들은 우선 면제가 안 돼요. 그리고 국가도 좀 이따 보겠지만 최단금으로 3년치 오버하는 것들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뭔가 퇴직금 보호가 약하지 않아? 그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차라리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내가 아니고 금융기관에 모아놨다가 금융기관에서 이걸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뭐 이제 채권자, 예금 채권자 보고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걸 돌려야 돼요. 굴려야 돼요. 그 돈을. 굴리려 하다 보니까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들어갈 테니까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이제 분산을 시킨 겁니다. 하나는 퇴직금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연금 형태로 가져간 거죠.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 법을 옮긴 겁니다. 이 법에서 근로자 퇴직급에 대한 보장법으로. 이 법으로 옮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퇴직급 제도를 두 가지를 두고 있고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 연금 제도를 또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의 연금 제도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걸 제가 지금 1번 정의 규정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통 DB라고 그러고요. DB 손해보험. DB는 게 아니고 Defined Benefit라고 그래서 확정 급여형 이런 뜻입니다. DC 정도 있고요. DC 할인하는 게 아니고 DC 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인가 하면 퇴직금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사용자가 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제도. 얼마 하게 되면 1년 근무하게 되면 1년 근무하게 되면 30일치 평균 임금. 1년 근무하면은 하루치 평균 임금 계산해서 하루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해가지고 주는 제도. 이게 퇴직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지급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연금은 그런 게 아니고 연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가 사용자가 있고요. 회사가 있는 거죠. 요 돈을 연금 운영기관에 이제 연금이나 운영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사업자라고 할게요. 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에다가 이 돈을 납부를 하고 이 돈을 굴려가지고 나중에 근로자한테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넣을 때 이제 IRP 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예요. 개인연금 계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 개인퇴직연금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연금제도는요 사용자가 돈을 납부를 하고 이걸 굴려가지고 받는 결과 근로자한테 이 연금사업자가 돈을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용자가 주는 돈을 기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연금사업자가 굴리는 건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는 돈을 급여라 그래요. 급여. 확정급여형은 뭔가 하면은 확정급여형은 요게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내가 받을 돈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을요? 퇴직금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퇴직금만큼은 줘야 되는 거.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사용자는 이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용자는 이 돈을 연금 형태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러면 이거 운영은요? 얘가 해야 되는 거, 운영은요? 확정급여형은 얘가 이걸 운영해서 운영한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운영을 잘하면은 이 급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못 주는 거죠. 못 줄 경우에는 더 넣어야 돼요. 더 넣어야 돼요. 기여를.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고 얘는 달라진다. 그런 뜻으로 확정급여형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확정기여형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거꾸로예요. 사용자가 내는 돈은 돈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 넣어주는 거 하면 근로자 개인 DC 계좌가 있어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기는 요 금액 확정되는 거예요. 비용은 요게 임금총액에 7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연간 임금총액이 있어요. 그중에 7분의 1을 사용자가 요 금융기관에 넣는 겁니다. 그럼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은요 누가요? 근로자가. DC형은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용자 운영 안 해요. 사용자는 그냥 넣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 DC형은 내가 운영을 해서 잘하면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건 정해져 있고 요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확정 기여형 그런 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퇴직연금은 상세히 배울 일이 노무사에 있을 테니까 수험 시장에서는 그냥 그 정도로 어떤 의미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더 붙고 싶어요. 퇴직연금을 그때는 개인 퇴직연금을 풀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이걸 IRP라고 합니다. IRP. 그래서 원래는 이제 DC형을 하고 나서 뭐 내가 이런 퇴직급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개인적으로 연금을 좀 붙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붙는 것도 추가 불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자기가 좀 나는 더 주식시장에 넣어가지고 더 돈을 더 좀 불리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급여자들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뭐 여담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대기업 그 DB형도 꽤 많고요, DC형도 꽤 많아요 현재. 뭐가 좋을까요? DB형, DC형.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실 때 선택하시면. 대기업체는 압도적으로 이게 좋고요. 왜냐하면 임금 올라가는 게 확실히 빠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DB형은요. 그냥 임금 올라갈 때 마지막 평균인거 가지고 전체를 계산해요. 이게 DB형이에요. DC형은 매년 끝내버려요. 털어버립니다. 매년. 매년 털어버리는 걸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얘가 수익률이 잘 나면 괜찮겠는데 수익률이 뭐 지금 기껏해야 되는 거면 1%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올라가는 것만큼 이게 운영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DB형이 유리하긴 한데 사업장에서는 편하죠. DC형이. DC형이 편하니까 중소기업은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꽤 많아요. 많아서 여러분들이 DC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운영 좀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놔두면은 마이너스 수익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퇴직급여가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안 되겠지만 원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퇴직급여제도. 자,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해하시고, 퇴직급여제도는 두 가지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급여 받는 게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DC형은 부담금, 그러니까 기여분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인형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가 불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형은 약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급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때, 이게 근로자 개인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IRP 계좌라고 해서 개인 급여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넣어주고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할 때 나는 연금으로 인출하겠습니다. 이 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인출하겠습니다. 그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게 IRP 계좌가 또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번 적용 범위죠. 사업장은요, 모든 사업장. 또 미적용,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과 가사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적용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의무가 있어요. 1년 안 되는 분들은 퇴직급여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의 수정 근로시간이 초단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금을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게 이제 제도를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퇴직금을 할지 연금을 할지 이걸 설정하거나, 혹은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바꿀지 이런 것들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마치 지역규칙 바꾸는 거랑 유사한 구조로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동의예요. 동의. 이거는 의견 정치가 아니고 제도를 바꾼 거기 때문에,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예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단지 도입한 제도를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요. 내용을 바꿀 때는 지역규칙과 똑같습니다. 이게 불리할 때는 동의,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정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바꿀 때 대표 의견, 근로자 대표, 한마디로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정치, 불이익하게 내용이 바뀔 때는 이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연금제도로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은 연금제도를 설정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를. 근데 연금제도 설정 안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금융기관에 부어둔 돈이 없으니까, 안 할 경우에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하시고, 뭐 밑에 뭐 혼합형퇴직연금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이 안 됩니다. 양도 담보 제공이 안 된다. 만약에 주택 구입할 때는 예외적으로 예, 담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해하셔야 될 게, 퇴직금은요, 압류가 가능하잖아요.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그죠? 2분의 1은 압류가 안 되지만, 퇴직금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금 그 전액지급 원칙을 볼 때, 이제, 원래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예외가 없지만, 다른 법에 따라서 압류,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압류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금 같은 건 퇴직금 같은 것도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금은요, 압류가 안 돼요. 임금은 압류 가능하지만, 연금 채권은 아예 압류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2분의 1 초과하는 거 가능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퇴직연금 채권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양도 금지가 되는 채권은 압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액이 압류가 금지가 되고 있다.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1년 근무하게 되면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배우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평균임금 원래 퇴직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은 DB형이나 퇴직금 가진 분들은 평균임금이 중요하거든요. 올리셔야 되고 조금 올리려면 제일 좋은 게 분자가 3개월 동안의 임금이니까 3개월 동안에 연장근로 좀 하는 게 좋고 그다음 부모가 3개월 동안에 날짜 수니까 2월 달 끼어 있는 게 제일 좋고 이게 2월 달 끼어 있으면 89일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오래 근무하시면 뭐 팁으로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건 뭐 잘못된 불법은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배우고 있는 지식들 활용한 거지. 그래서 그때 2월 달쯤에 나가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 이분 법좀 아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퇴직금은 후불임금입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은 후불임금. 후불임금 무슨 말인가 하면 퇴직금은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해야지만 권리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이 3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퇴직금 채권을 퇴직금을요 분할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퇴직금을 원래는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을 나눠가지고 매월 분산 지급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 채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약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판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그냥 후불임금. 퇴직할 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포기시키는 약정. 이건 다 무효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은 여러분들이 금품처럼 보셔야죠.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14일까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14일 안에 지급 안 하면 안 된다. 이 내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임금 채권이니까 소멸시효 3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최종 3년간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다 배웠던 것들인데 기억 안 나시면은 몰라요 저는 최근에 3년 동안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또 하나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퇴직금은 제가 후불임금이라고 했잖아요. 후불임금은 퇴직할 때 권리 발생하는 겁니다. 퇴직할 때. 그럼 중간에 제가 한 뭐 10년을 근무했고 제가 앞으로 근무할 날이 한 5년 남았다 이런 경우에 원래는 요때 퇴직금 주는 게 원칙인데 요 10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목돈이 너무 필요해요. 이게 보니까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겠다 이제.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 아유 안 되겠다. 퇴직금이 좀 있다 그래도 제가 10년 근무했으니까 요때 퇴직금 받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퇴직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요 경우에 약간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 요 10년치를 털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간정산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넓게 인정했는데 요즘은 넓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요. 목돈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첫 번째가 주택 구입할 때. 그때는 중간정산 하는 거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 사는데 퇴직금 좀 정산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이제 요구할 때 1년 한해서. 전세보증금도, 제가 전세보증금이 뭐, 전세보증금도 그죠? 1년 사이 뭐 1억 오르고 이러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요구하면은, 이게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할 때가 부양가족 이끌 이상 요양을 한다. 자, 이 경우도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파산 선고받았다. 5년 안에. 마찬가지. 개인 회상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받았다.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한 케이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임금 피크제 도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임금 피크제는 이런 거죠. 임금이 쭉 올라가다가 호봉제니까
어느 순간에 임금이 다운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년까지 한 3년 남겨두고 임금을 다운시키겠다. 피크점을 두는 거죠. 그게 임금 피크제예요. 요걸 인정하게 되면은 요때 퇴직할 때의 돈을 가지고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불리해집니다. 근로자한테. 그래서 요때는 피크점에서 정산하는 거 요거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임금 피크제. 그 다음에 적어도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도 같이 줄어들겠죠. 예, 근데 보니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수능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한 주에 5시간 이상 변경을 해서 3개월 이상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3개월의 기간 속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변경된 것만큼 임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변경되기 전에 임금을 정산하는 거, 퇴직금을 인정해 주겠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까지 추가를 시켰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요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법제는 40-12 제도입니다. 40-12. 한 주 근로시간 1만 시간, 연장근로의 한도 12시간, 50이죠. 근데 과거의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게 되면 한 주를 5일로 본 거죠. 이게 7일로 보지 않고. 그래서 과거의 노동부는 40-12, 요건 뭐 1 펴놓고 2만 하세요. 토요일 다시 가능하고 일요일도 다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최대 일할 수 있는 한도가 과거의 노동부 입장은 68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한 주가 무슨 5일이냐 7일이다. 그러니까 12시간까지만 가능해. 이제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렇게 줄어든 거죠. 줄어들게 되면 동시에 임금도 다운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게다가 퇴직금도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중간정산 하는 거. 법 바뀌는 바람에 임금 다운됐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좀 억울할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떨어질 때는 중간정산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예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이것도 법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추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규약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들어야 돼요. 규약을 만들어서. 퇴직연금 할 때는 규약 만들어 신고합니다. 규약 만들 때 확정급여형은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일단 급여 수준 집어넣어야 되고요. 뭐 급여 수준은 별거 없어요. 1년금 하면은 30일째 평균임금 지급합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고. 확정기여형은요. 확정기여형은 이제 급여가 아니고 부담금이죠. 부담금 수준.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우리가 기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규약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약간 추가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근로자가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 자기 계좌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적립금 운영 가입자가 적립금 운영 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뭐 원리금만 보장받는 상품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냥 인생 뭐 있어 고위험 이제 고수익 받는 걸로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연금사업자도 이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요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상의 적립금 운영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C형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좀 보세요. 이거 그냥 은행이 여러분들 거래처 은행이 보통 들고 오면 그냥 사인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뭔지는 알아야지 이게. 나중에 사인했는데 보니까 이상한 상품이야 이게. 뭐 고위험 초고수익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근로자들이 그냥 막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DC형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DC형은요 자기 계좌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DB형은 자기 계좌가 없어요. 회사가 주는 거니까 이게. 중도인출이 안 돼요. 그냥 결과적으로. 근데 DC형은 자기 계좌에 부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계좌에서 특별한 경우에 중도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DC형은 가능해요. DB형은 안 돼요.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DB형, DC형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 돼야지만 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급기간은 짧으면 안 돼요. 적어도 5년 이상은 받는 식으로 연금을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 일시금은 난 싫어 이런 사람들 혹은 55세가 안 되고 있다, 10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55세 이상이고 10년 불입을 했어요. 그럼 연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연금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사례로는 99%가 일시금이에요. 원래 연금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딱 이때 받는 그 나이대가 목돈이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자녀들 뭐 또 뭐 어디 장가시 보내고 또 뭐 집 같은 거 하고 또 은퇴하고 또 뭐 장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니까 연금이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다 그냥 써버린 경우도 많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DB형 뒤식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IRP라고 했죠. 그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요거 뭔가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불입하고 싶다 이럴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수령할 때 IRP 계좌에 보통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여기서 인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IRP를 쓰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12만 4푼입니다. 12만 4푼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원래 DC형이나 DB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은행권에서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뭐 관리해줬는데 수수료가 안 나와요. 별로. 그러니까 은행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우리도 별로 뭐 은행하고 이렇게 거래도 안 푸고 있고 좀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IRP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냥 DB, DC형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설정한 것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원래는 DB, DC형을 사업장에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인 안 되는 사업장은 IRP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인정해 주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그 제도입니다. 근데 개별 근로자 동의하거나 개별 근로자 요구했을 경우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 이걸 설정하게 되면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보시고 문제 좀 풀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진짜 희한한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0쪽에 오셔가지고요. 50쪽에 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0쪽에 4번 문제. 50쪽 4번 문제. 이것도 한 4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50쪽에 4번 문제. 자, 시작.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자, 처음 읽을 때는, 왠지 문제가 좀 상큼한데? 했다가, 5번 딱 하고 나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통상임금에 대한 한정을 파는 거죠. 퇴직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이거 알고 있냐 물어본 제도고. 나머지는 받는 겁니다. 1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 2번, 차등제도 설정이 안 되는 거고요.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세 번째로, 1인 안 되는 분들, 15시간 안 되는 분들, 요분들은 퇴직급여 제도 설정하지 않은 관계없고. 그 다음에, 제도를 설정하거나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49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안 푼 것도 많이 풀어보세요. 약간 문제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푼 것들도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시간은 역시 한 30초 정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까지. 자, 이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15세 미만 근로자 의무가 없죠. 그죠? 맞고. 2번 상시 10명 미만. 그때는 개별 근로자 동의하거나 요구하게 되면은 IRP 설정하면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내용 있었죠. 3번 무주택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인정을 하고 있었죠. 맞고. 4번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납부하면은 됩니다. 맞고요. 자, 5번이 약간 한정을 파는 거죠. 보통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 맞긴 한데 연금을 선택할 때는 연금 지급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 그래서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본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시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만 소개해드리고 시행해드리겠습니다. 51쪽에 5번 문제 한번 봐보시죠. 51쪽에 5번 문제.
51조 5번째 보시면은 2번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 상식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다 맞기 때문에 찍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퇴직연금에 대한 사업자는 자산 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퇴직급에 대한 보장법은 노동부 장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연금사업자에 넘어가게 되면 연금사업자에 대한 각종의 계약 문제 같은 것들은 금융감독원장이 또 이걸 또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이 내용들은 법은 노동부 장관이 관할하지만 이 안에서의 계약 문제는 금융감독원장이 좀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본, 제가 볼 땐 너무 좀 과한 문제긴 한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경우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내용 알고 있냐 물어본 그런 형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 다 뭐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나오긴 하지만 약간 애매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예, 알겠어요. 이제 쉴게요. 이제 여러분 눈빛이 이제 조금 쉬지 않은 눈빛이라서 더 가진 않고, 좀 이 시간에 좀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이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임금 채권 보장부터 19장부터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